직원 중에서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팀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하셨습니다. 그냥 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, 왜냐면 이제 그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. 이 사람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실력은 있는데 그거를 발휘를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, 리더십 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직원은 무시하셔야 됩니다. 끌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대놓고 무시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리더십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팀 분위기 와해시킬 때 그 조직원 중에서 A, B, C 중에 C등급인 거예요. 이 친구는. 성과라도 내고 하면 모르겠는데 성과도 못 내지 조직 분위기도 와해시키지 속된 말로 잘라야 될 직원인 거예요. 예.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정 때문에 끌고 가는 거죠.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김향란님이 에너지가 소진이 돼. 얘 때문에.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인다고. 그러면 정작 신경을 써줘야 되는 A라는 조직원들, 성과도 내고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들한테 돌아가야 될 에너지가 자꾸 성과를 못 내는 이 친구한테 간다고. 그러니까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. 그럴 때는 뭐 대놓고 자를 수는 없지만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방법. 그래서 그 에너지를 A에게 집중시키는 거죠. 성과를 내고 조직 생활을 잘하는 사람한테 프로모션을 더 주고 포상을 더 줘서 이쪽에 하려면 이 C가 B한테 자꾸 영향을 미칠 거예요. A는 영향을 못 미쳐요. C는 A는 잘하고 있으니까 꼭 B를 만나가지고 이제 막 씹어대고 막 뭐 이상하다 그러고 막 지가 이제 못하니까 그런 에너지 나쁜 에너지를 하거든요. 그럴 때 A라는 사람이 더 잘 나가고 더 이렇게 윗자리에 서고도 성과가 나고 소득을 많이 보면 이 B라는 사람들이 고민한다고 C한테 흔들릴 게 아니라 A를 쫓아가야겠다라고 하게 되게. 그래서 A, B, C 중에서 보통은 C에다가 에너지를 쏟는데 잘라버리든 완전히 무시하든 상종을 하지 마라. 그냥 A에다가 집중을 해라고 얘기해요. 그 C를 바꿀 수는 없어요. 예, 너무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그거는 버려야 돼요. 그래서 모든 리더십이 다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예요. 근데 이 A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랑 뭐 절친이고 뭐 20년 이상 된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다. 이럴 경우에 좀 다른 거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게 그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해드리는 조언이에요. 저도 그래서 그 리더십 공부라고 그래서 적용해 봤더니 확실히 잘하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야 내가 기분이 좋아. 그러니까 그 오너들이 항상 아부하는 직원을 옆에 두는 거 아세요? 성과도 안 나고 실력도 없는데 이거 잘하는 직원이 하나씩은 있어요. 왜 그럴까? 기운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. 걔는 그 역할만 해도 월급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. 왕도 내시들이 이렇게 해주잖아. 그들이 권력을 휘둘러서 문제가 됐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. 오너는 리더는 외롭거든, 힘들거든. 근데 내 말 잘 들어주고 긍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. 근데 실력은 있는데 자꾸 그 바른 소리만 하는 애들 있잖아. 물론 네 말이 맞아. 근데 짜증이 난다고. 그건 어쩔 수 없어. 인간이니까. 그래서 IMF가 터졌을 때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부쟁이들이 살아남더라. 제가 경험해 보니까 위기일 때는 응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. 어차피 버텨야 되거든.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보다 사실은 웅크리고 버텨야 될 시기가 있어. 해서 안 될 때가 있잖아. 어떻게 했는지 버텨야 돼. 살아남아야 돼. 그럴 때는 실력이 없더라도 내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. 바른 소리 하는 사람보다. 그래서 오너는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. 항상. 내가 쉽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. 그 아주 나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. 얘기를 들어주더라도 한기를 듣고 솔직히 한기를 흘려야 돼. 그걸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. 부정적인 친구들은 그렇습니다. 어디가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.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.
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